자연을 알뜰히 가꾸고 사랑하는 마음은 새 역사 창조의 원동력이 됩니다. 지난 몇 해 동안 꾸준히 자연보호 운동을 벌여 좋은 성과를 보인 가운데 올가을에도 그동안 소홀히 했던 점을 두루 살피면서 각계각층에서 이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.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원지나 산에서는 공중도덕과 건전한 행락질서를 지킴으로써 서로 간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게 되고 자연보호도 이루어집니다.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조국강산의 동물과 식물, 새 한 마리라도 아끼고 생활 환경을 깨끗이 하는 일이 곧 자연보호 운동의 정신입니다. 서울 서초동에 있는 상문고등학교 학생들은 스스로 학교 부근의 숲에서 새 집을 달아주는 등 자연보호 운동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. 자연을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일 또한 자연보호 운동의 한 과제입니다. 바다와 강 그리고 거기에 사는 동식물의 생태를 조사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서식하도록 해주는 가운데 우리의 자연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. 버려진 종이 한 장을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함부로 버리지 않는 마음가짐이 더욱 소중합니다.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물속의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는 일은 우리의 자연을 더럽히는 것으로서 특히 삼가야겠습니다. 우리 모두가 자연보호운동에 앞장서서 아름다운 내 조국 금수강산을 잘 보존해야 하겠습니다.